스토리를 듣게 하신 거는 이번에 사촌 동생이랑 친구들이 와갖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큰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고 뭐 셀장하고 뭐 그런 친구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그런 뭐 신앙적인 것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기존에 제가 해왔던 것들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것들 20대 때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했었던 것들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들이 제 그 스토리 그러니까 교회와 저희 함께 했잖아요. 그 우리 교회와 같이 한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빛이 막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다 하는 말이 이제 거의 제 무의식 속에 목사님께서 거의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들이 거의 내가 말하는 얘기들이 다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살아왔던 그리고 고민했던 것들 힘들었던 그런 스토리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해주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었다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존감이 낮아졌었는데 저를 만났고 너무 그런 게 다시 회복됐다고 하면서 이제 그 돌아가고 나서 사촌 동생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고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저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 저의 스토리 또 배의 스토리가 이제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고 네 너무 또 그런 스토리를 앞으로도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도 그런 스토리 또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얘기했어? 저는 한 주간 덩이를 보게 하셨고 엄마의 기도를 듣게 하셨고 덩이 나중에 엄마의 기도를 듣게 하셨고 복을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자 했습니다. 그거 하고 또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거를 한 주 동안 느꼈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깊이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뭔가 깊이 있게 어떤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딱 뭔가 정리된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나누고 싶어서 이거 일단 지금 하는 얘기한 거는 하준이 보면서 항상 하준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옷이 될 수도 있고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뭐 당분간에 저랑 거의 사준 게 없거든요. 하나 계절마다 뭐 하나? 그래가지고 뭐 장난감도 그렇고 그러면서 다 많이 받고 하는 거 보면서 또 제주 전 처음에 하준이 낳기 전에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다 사야 되네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정말 잘 입고 잘 놀고 잘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만 기도 못하지만 보면서 엄마의 기도도 그렇고 올라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기도하신 게 그 복이 정말 자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정말 느끼게 됐고 저희 엄마도 맨날 그래서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도 그대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뭐 하준이가 이랬다 그러면 다 기도해서 그런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기도 덕분에 하준이가 저렇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도 있고 해서 하준이가 정말로 많은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하셨고 그 기도 나도 기도하면서 그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또 한 주간 느끼게 하셨고 또 제가 피아노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정말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막 용어가 내가 치고 있는 게 탑루트? 탑루트고 막 그러면서 막 코드를 막 얘기하면 메이저 뭐 세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피아노를 치고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뭐 잘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치면서 이게 어쨌든 반주가 되고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무지한데도 이렇게 피아노 치고 반주를 하면서 하니까 또 이게 하나님 은혜로 다 이렇게 칠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느끼게 하셨고 또 그 제 미얀마 선교 가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는 거에 있어서 가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그동안은 당연히 갔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고 뭐 미얀마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지금 하다 보면은 어쨌든 뭐 하준이가 있어서 집에 뭐 집 밖에 바로 못 나와서 만약에 뭐 작은 거 뭐 청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작은 것들도 그렇고 뭐 그 여러 가지 지금 막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가장 큰 거는 미얀마하고 그 여러 가지로 이게 제가 당연하게 같이 했던 것들을 못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내가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네. 근데 저는 아무튼 그러면서 이게 성도도 같이 못 가게 되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고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새벽기도 반주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준석 지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 준석 지탄 당연히 얘기한 거지만 그게 그걸 딱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문제니까 준석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 같아. 잘해. 내가 안 미워하려고 얘기한 거야. 그거 건드려서 제가 여기 집에 와서 저를 달래주러 왔는데 또 터져가지고 여기 집에 와서 울고 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걸 저를 계속 이거를 사단이 준 생각인지 이걸 저를 자꾸 계속 이렇게 얽매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모든 그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정말로 하준이한테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경에도 저는 한 주간 찌든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한 주간 보고 싶었어요와 그런 모습도 사랑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음성 쓰게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울상을 이제 몸이 이번 한 주는 이제 더 피곤하니까 더 입도 쪽에서 심해지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쓴고기 냄새가 나니까 이제 출근해서부터 이제 너무 냄새가 심해서 그냥 이제 태양수선이한테 얘기하는데 막 고기도 막 갈 때 좀 가만히 있으면 또 눈치 물론 태양수선이 거의 다 해주셨지만 원래 하다가 이제 제가 입덧이 심해지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태양수선님이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태양수선님이 힘드시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해왔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그 버티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되게 막 자기 전까지 계속 뭔가를 계속 먹는 거예요. 회사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막 껌 막 세 개씩 씹고 막 그러다가 안 되니까 세 콘 닦고 한 통 막 먹고 물도 먹으면 쓴맛이 나니까 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먹으면 이게 쓴맛이 계속 잘 때까지 이렇게 목으로 넘어오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또 과자 먹고 그러다가 또 양치를 토할 것 같으니까 양치하기 싫어서 또 밤늦게까지 있다가 겨우 하고 자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한 번은 이제 태양 지사님한테 아 나 점점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얘기했는데 태양 지사님이 저한테 문득 그런 모습도 사랑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는 차에서 옆에서 다를 때 막 토했는데 근데도 막 저는 막 창피하고 항상 좀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랬는데다가도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부끄럽고 되게 작아지고 그러는데도 태현 지사님은 그래도 예쁘다고 하고 그래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더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다른 시간이요? 아니요 더 있어요. 다른 얘기예요. 근데 회사 동생, 예전 회사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입지를 가고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부터도 계속 연락을 하다가
이번 주에 육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보자고 그래서 아 그래 다음 주쯤에 보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 주 다음날 보자고 목요일날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솔직히 좀 알았다고 한다면 기도해 보면 하나님 저 내일 새벽 기도 받는데 약속 좀 취소하게 해달라고 그 친구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또 제가 취소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약속이 끝낸 취소가 안 됐고 회사에 전에 다녔던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저랑 만났는데 그 친구가 육지에 가서부터 계속 회사를 그만두고 저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저하고 다른 회사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육지에 가서도 힘들고 제주도에서 힘드니까 막 좀 불면증 같은 것도 심해지고 막 걱정도 많고 그런 걸 들으면서 그게 저랑 저 회사 다른 사람의 밝음 때문이라 옆에서 계속 위로해주고 막 했던 게 그게 생각나서 그런지 계속 보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의 아 이건 진짜 예수님 믿으면 다 될 텐데 하면서 제가 좀 작아졌을 때 다시 한번 좀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나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아 그래도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찾고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 더 그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텼던 한 주였습니다. 네. 아, 하나도 안 힘들어. 오늘 너무 컨디션 너무 좋아. 화요일이 힘들겠죠? 한 주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 없이 해아래서 하는 수고들을 보게 하셨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난 간절히 하나님만을 원하는가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만족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전도서 보고 또 집에서도 전도서 보면서 그러니까 혼자 차 타면서 그런 그러니까 선포를 막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냥 운전하고 고기 갖다 주고 전표 끊고 그냥 뭔가 배달하는 사원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한 업무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친해지니까 더 이상의 깊은 영업은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단계가 왔고 같이 하려면 접대를 해야 되고 술을 같이 마셔야 되고 어디 같이 놀러 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고 부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꼈었어요. 근데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 그에 때에 맞게 즐겨라 때에 맞게 감사하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만족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의 하는 운전 뭐 서귀포가 뭐 어떻게 보면 막 생각도 하거든요. 아 이걸 찍어서 유튜브로 올릴까 오늘은 뭐 5.16도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만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혼자 아까 보람지 쌤이 얘기한 것처럼 고기를 갈거든요. 저기 햄버거 가게에 납품을 하려고 고기를 한 번에 40kg를 두 번 갈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kg 정도 고기를 갈다 보면 내가 정육점에 온 건지 회사에 온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극복하게 됐던 그냥 시간이었고 오늘 그 현선지 쌤이 부른 찬양도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서 이 찬양을 내 목소리가 아니라 현선지사 목소리로 듣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하게 제 걸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야 씨 목소리 왜 이러냐? 그러면서 찬양하지 마 유튜브 틀고 막 근데 이게 현선지사님 찬양 듣고 싶다 이게 유튜브로 들어도 감동이 안 되고 난 간절히 하나님만을 원하네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언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한 주간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즐거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범사에 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소확행으로 위로하는 삶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응원이었습니다.
소확행으로 위로하는 삶을 보게 하신 거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제 전도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아 덧없는 그냥 삶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전전에도 목사님께서 그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 또 월요일날 어쩌다 보니 그 이국정 교수님의 인터뷰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삶을 보면은 아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 같이 있다. 아 저런 사람이 살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인터뷰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매일매일 우울증에 시달려서 항우울제를 먹고 있고 아 지금 하루하루 아 소확행이 아니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없다. 그냥 하루하루 너무 우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내 앞에 북한 군인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러면 나랑 이국종 교수님이랑 두 명 있으면 아 누가 더 같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교수님 정말 열심히 정말 우울증 안 걸리고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왜 이런 삶을 생각하지? 라고 그 인터뷰를 읽었던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 중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국종 교수님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 아무리 삶을 위해 베풀어도 그 덧없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는 삶은 사람들이 아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지고 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다시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계속 말씀을 이제 꾸준히 어떻게 보니 열 장을 이제 집사님들의 단톡방의 응원을 들으며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 6월달, 7월달쯤에 일독을 하고 나서 말씀 읽는 걸 좀 풀어졌었거든요. 읽어봤자 한 절씩. 그래서 한 그 설을 읽는데도 구약성서 하나 읽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고 했었는데 제가 한 이틀 안 올렸어요. 제가 또 아, 저녁에 올려야지 하고서 말씀에 대한 이제 느낀 그런 거를 이제 이틀 안 올렸더니 이제 김성원 집사님께서 이제 카톡이 오셨는데 아, 희수 집사님 화이팅 해라 이제 딱 이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의 응원 소리가 아, 저번에 이제 그 성경 퀴즈대에 되게 자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했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도 이렇게 셀끼리 하면은 제가 휘엽 집사님하고 셀을 했을 때 제가 그 로마서 퀴즈 대회를 했을 때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전화 받으면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개바가 누구야 갑자기 전화 와서 개바가 누구지? 아 이러지 마세요 이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김성원 지사님이 이렇게 옆에서 해주시는 말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말씀 읽는 걸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은 지루하고 아 왜 그냥 읽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빨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싶었는데 그때 느꼈던 또 은혜보다 지금 읽는 은혜 그리고 지금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10장을 읽으면서도 아 그 중에서도 많은 장을 통틀어서 느끼는 또 은혜가 있고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도 있고 해서 아 이렇게 나의 삶의 중심 그리고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내 삶을 누가 지지시켜주는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이구나를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솔로몬과 새벽에는 솔로몬을 보게 하셨고 또 평상시에는 바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해라 뜻을 정하고 기도해라 또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또 이번 한 주 동안 선택 그리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기로 살았습니다. 편돈지사님께 주신 말씀은 삶엔 시즌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아기 키울 때 느끼는 그 느낌 저희도 충분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시즌을 좀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고
목사님 통해서 새벽에 전도사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설로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 이렇게 영웅설교 컨셉이 많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보니까 솔로몬이 주신 수많은 것들에 비해서 정말 살아낸 그 모습들을 볼 때는 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그럴 때 아니 저게 왜 헛되지? 근데 사실은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살아온 삶을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솔로몬 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뭐 로마서 또 고린도 말씀 계속 보면서 반면에 바울은 너무 다른 삶을 산 것 같아요.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정말로 그냥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배설물 여기고 가니까 정말 그 삶이 참된 삶이었던 걸 보면서 야,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은 맞는데 오늘도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주를 붙잡고 그럼 그 좋은 모델이 누가 있는가? 뭐 당연히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 정말 왜 크게 쓰임 받았는지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하시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이거는 참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좀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부분을 보일 때 이게 뭐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사실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참 부끄럽지만 제 삶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지금처럼 간절히 하고 말씀이 지금처럼 단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괜찮았 그런 느낌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물론 이 마음이 60대에서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그때도 이거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하기로 다시 한번 좀 결단을 하고 이전에 다니엘서 읽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정말 젊은 소년 다니엘부터 그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된 다니엘이 그 수많은 왕국의 왕을 섬기면서 변하지 않는 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다니엘처럼 뭐 이런 결단을 절대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실패했고 또 나가 떨어져 있던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젊지만 여러분처럼 또 젊은 나이는 아닌데 또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계속 찾게 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요즘 기도의 자리가 참 귀하고 또 말씀 있는 시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예, 선택해서 내가 한다 안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지속했으면 좋겠고 이 지속함이 또 어느 순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하락해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요일도 다 봤거든요. 네, 한 3일을 이렇게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했는데 제가 이제 아프면 그 제 안에서 이제 패배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아,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지금 애도 넷이나 챙겨야 되는데 아파서 이거 누워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픈 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두 번이라고 그래서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이 그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 마음과 생각이 네 입술에서 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제 입에서 나는 말이 제 마음과 생각인데 내가 왜 아픈 건 아픈 건데 왜 이 패배감에 내가 젖어서 이렇게 있어야 될까. 진짜 제가 그 전도서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전해주셨던 말씀이 그 전에 듣던 말씀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 배경적인 지식 없이 그냥 제가 혼자 말씀을 읽고 알 때와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진짜 제가 누워있으면서 아 진짜 헛되고 헛되다 진짜 제 입술에서 그 말이 나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고 저도 막 엄청 먹고 또 힘들면 눕고 그걸 이제 반복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남편이랑 좀 제가 이제 좀 회복이 된 것 같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랑 이렇게 언쟁을 했죠. 말도 안 했어요.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얘기해라. 미안하다고 해라. 무조건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사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 맞는데 하나님.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화가 났지?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여보 너무 미안해. 그러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 제가 그 미안해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혼 없이 여보 I'm so sorry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제가 혼자 준비를 하는데 남편 먼저 교회 가고 하나님이 딱 주시면 너 욕의 친구들이네. 제 마음에 아 제가 욕의 친구들이었네 하나님. 욕의 친구들이 욕을 향해서 말할 때 제가 욕기를 읽으면서 아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봤을 때 다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들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욕이 사실은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친구들이 확인사살을 한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 욕기를 읽었을 때마다 그래서 아 진짜 나쁘네 얘네 뭐 이랬었는데 제가 그 욕의 친구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신 힘든데 위로해줘야 되는 사람 저인데 제가 막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아침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제 입술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입술을 닫아라 내 입술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남은 한 주간에 이제 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체력에 과신하지 않고 건강에 과신하지 않고 열심히 몸을 돌봐가면서 또 기도와 말씀을 네, 수고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좀 막 살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또 주에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제 잠깐 남았지만 그냥 뭐 조금만 하나만 해도 막 예민해져가지고 다 하기 싫고 한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데 그냥 이유도 없이 이유는 있었어요. 조금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상원 씨님도 괜찮은 게 있고 막 저건 왜 안 하지? 막 또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저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더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치는데도 그거 안 듣고 하나님 제 맘대로 할게요 하니까 새벽 기도 사실 안 나온 것도 그 전날에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번 한 주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나는 정리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진짜 막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좀 정말 불순종했던 한 주를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2020년을 묵상하셨고 한 몸을 벌써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한 몸입니다. 제가 이제 희수 집사님이랑도 잠깐은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20년을 미래를 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지금 20년이고 그러니까 저희 6학년 때가 2000년대였던 거죠. 근데 그때
꿈이 뭐였고 이제 나는 10대 때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숙제 같은 것들을 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써내려가고 장래희망, 나는 20대 때 무엇을 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단 말이죠. 근데 그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필름 작업을 하면서 그 20대 때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공동체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한 번 더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다들 젊고 예뻤었고 다들 잘생겼었고 다들 난 죽어야 되냐 그때 참 그 행복했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사역을 위해서 고생방생이 하지만 진짜 라면 하나에 좋아했었고 김치찌개에 너무 행복했었고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의 20대는 하나님한테 다 드렸었구나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결혼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되새기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이제 캘린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을 때부터 아 이제 또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30대의 출발인 거고 또 20대의 출발인 거고 40대의 출발인 건데 다들 이제 또 어떤 사역을 꿈꾸고 우리가 얼마나 그 행복한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좀 희망을 조금 더 보게 하셨고 이제 민지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진짜 한 몸이 아니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힘들면 아무리 제가 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힘들면 저도 아프고 한 사람이 고민을 하면 저도 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호흡을 잘 맞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호흡을 못 맞추면 사역에도 피해를 끼치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민지 집사님이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게 자꾸 행동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게 제가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했더라면 이 문제점도 쉽게 해결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이제는 지나치지 못하고 각자 기도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 뭐 좋은가 보지. 아, 제 얼굴 뭐 없었나요? 아, 네. 웃은 게 아니라 너만 보면 좋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면. 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보여주신 것은 공동체를 보게 하셨고 들려주신 것은 새벽의 기도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은혜였습니다. 공동체를 보게 하신 건요 이번 주 이제 사실 어제 같이 홈트리 학교부터 해주시는 것들 보면서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되게 감사함이 넘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마음들 많이 느끼게 해주셨는데 뭐 성화 집사님 항상 계속 연락 오면서 도와줄 거면 계속 물어봐 주시고 또 이제 희수도 먼저 이제 말해주는 것들 먼저 보내주고 나 태원이 도와준다 그러고 그때 언제지? 생일 때 선물 못 해줬다고 치킨 보내주고 뒤늦게 그거 먹고 준석 집사님도 예. 조금 말 안 듣긴 했지만 네, 잘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니까 잘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잠깐이지만 우리가 안 보이지만 서로 안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로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했고 새벽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은 이번 주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동안 새벽에 기도 솔직히 너무 나오기 싫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나오면서 새벽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기도할 때는 사실 은혜가 그렇게 많이 안 됐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자고 차에 타면서 출발을 할 때 갑자기 막 그냥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렇게 운전하면서 너무 막 큰 은혜가 되는 거야. 그때도 막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몸은 더 피곤해졌는데 영혼은 더 이제 구해 건강해진 느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요번 한 주 동안에 너무 힘들고 너무 늦게 몇 시에 자든 간에 무조건 새벽 기도는 다 나와야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새벽 시간이 그 달콤한 이유가 좀 이해가 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